네, 안녕하세요. 클라우스파이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집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텔레콘서트에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정말 기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옛날에 가졌었던 그 텔레콘서트를 녹화해놓은 테이프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새로운 추억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기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스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분위기네요. 아, 저희 예, 첫 두 곡 들려드렸는데요. 정말 무대 밑에 있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다섯 배의 환호가 돌아와서요. 정말 기쁩니다. 저희가 이번으로 텔레콘서트가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또 1년 만에 이 집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이렇게 반겨주신 저희도 너무너무 기쁘네요.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분위기로 기분 좋게 예,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려드릴 곡 선샤인이라는 거 들려드릴게요.
the twist. Round the twist. 턱이 시릴 만큼 상큼하면서도 혀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함과 달콤함. 클래지 콰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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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자, 그럼 인터넷 질문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현정 씨가 주신 질문인데요. 호란님과 알렉스님 뒤에서 언제나 묵묵히 연주하시는 클래지님. 클래지님의 목소리로 부른 곡은 언제쯤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 사실 우리도 클래지의 노래 실력을 한번 알고 싶은 것도 팬의 입장에서 또 뭐 궁금하기도 한데 어떠세요? 1집 때는 코러스로 참여를 하셨죠? 네, 1집 때는 뭐 코러스 예. 유심히 들으시면 간간이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네, 근데 2집 때는 어떻게 한 곡도 못 부르게 됐어요. 네. 그건 1집 때 코러스 했던 것도 반응이? 아니, 꼭 그렇다기보단 예.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뭐 틀어놔보세요.
근데 사실 네. 코러스도 코러스인데요. 네. 한 소규모 공연에서 네. 굉장히 깜짝 이벤트처럼 한번 네. 노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네. 그때 정말 네.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거든요. 오! 오! 야, 뭐 이렇게 되면 자! 자! Overjoyed I've been building my castle all around.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어, 야. 근데 목소리 탁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2005년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삼순이의 OST가 생각납니다. 아, 이거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자. 에? 알렉스 씨.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예, 예. 맞지? 아! 야! 오, 온몸에, 온몸에 그냥, 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TV에서 보면 살짝 쿵 신나는 곡들이나 긴 전주 부분에서 알렉스 씨랑 호란 씨는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는 두 분을 보게 되는데 간단한 율동이나 춤을 추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에. 저희가 춤을 추면 에. 되게 안 어울려요. 에. 네! 아니요, 정말이요. 정말요? 저희가 춤을 정말 못 출 뿐더러 예. 그리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어, 춤을 조금씩 배워보기도 했었어요. 오. 춤을 좀 배우면 좀 나아질까라고 오. 생각하고 했는데 예.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아, 그런데 예. 어, 저희가 춤을 추면 여러분들이 음악에 몰입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노래만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즐기시게끔 스스로 즐기시게끔 네. 저희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제 하우스풍의 음악이 리듬이 흘러나와도 춤은 추지 않겠다. 네. 관객분들이 춤추는 걸 구경하겠다. 아, 관객들이. 그러면 우리 방청객들의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경습니다. 우리 호란 시간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김가영님. 야, 이름도 이쁘다. 주신 예. 질문입니다. 네. 고백할 때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그리고 연예인 이상형 알려주세요. 오, 오랬습니다. 예, 이거 좀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그랬을 때. 네. 어, 팝송인데요. 야. 어느 멋진 날이란 영화의 주제곡이었어요. 오. One Fine Day라는 곡인데 이 예. 곡의 내용이요. 예. 가사가 이제. 지금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지만 언젠간 네가 내 남자가 될 것이다 라는 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불러주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번 예, 물론 영어겠지만 네. 예. 자, One fine day you look at me and then you know what love was meant to be. One fine day, you gonna want me for your girl. 야, 근데 아니, 저희는 뭐 가사 내용도 모릅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그냥 노트도 녹아내리네. 우리 그러면 네. 예, 알렉스 씨가 한번 질문 하나. 예. 야, 그렇습니다. 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네. 아유, 꼭 네. 뽑아주세요, 제발라고 적어. 오,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내용이지? 네, 이거 호란 언니 거네요. 이야, 공교롭게도 예. 자, 호란 언니, 제가 노바보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한 소절만 하셨어요. 아~ 네. 아, 예. 그럼 짧게 한 소절 하고 난 다음에 예. 벌 받는 기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문회 하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예. 호란 씨 미안해요. 내가 뽑아. 떼기. 네. 어이. 가만히 비가 내려와 한 소절. 아, 가만히 비가 내려. 아우, 괜찮아요. 눈이 내릴 날씨인데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팀이랄까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클래식 콰이. 아, 어떤 네. 분이 저희가 그 화면에 저희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시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 음악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네.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같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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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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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실한. 네. 건실한. 네. 네. 어쨌든 그런 음악 열심히 하는 예.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또 그렇게 건강한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마 클레이즈 카이 팀들 우리 마음속에 눈속에는 우리 방청객들의 눈처럼 아름다운 그런 리듬이 늘 흠쳐나기를 흘러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음악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새콤 달콤 뜨거운 클레이즈 카이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like that. 좋아 벽에 걸린 무시처럼 저 밤의 꿈속에 내가 있던 것 같아 노래를 불러보내 끌리고 있다 너는 눈부시기만 해 내 목소리로 내 하루가 오늘 같은 날이야 우연히 만난 것 같아 기다려 걸어가 같이 함께 부르실 수 있는 곡입니다. Come to me예요. 후렴구에 네 개로와 하는 부분 아시죠? 다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역시 텔레 콘서트 좋아. 자, 1집에 있던 노래 스위티 그리고 컴투미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곡은요, 저희 노래 아니고 팝송 준비 하나 했거든요. 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니까요. 이렇게 고개도 좌우로 이렇게 갔다 하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OST였죠. Something Stupid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가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유니크한 보이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거든요. 가수만의 독창적인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춘 가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기쁩니다. 저희 팀 이미지와 맞는다면 아마 첨단 가전제품 같은 게 어울리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네, 그런 아파트나 새로 분양하는 그런 선전에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집을 주나요? 분양권을 주나요? 분양권을 주나요? 분양권을 준다면. 드라마상에서의 삼식의 캐릭터가 굉장히 또 물론 주인공이었지만 약간 성격이 둥글지만은 않고 여자한테 아주 잘해주지만은 않고 그런 뭔가 좀 톡톡 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자의 진정한 판타지라면 다니엘 헤니 같은 부드럽고 헌신적인 남자 스타일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형을 뽑으라면 여원 씨가 맡았던 그런 약간 순정적이고 약간은 어디가 좀 이렇게 너무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더 이성 그쪽에 더 뭐라 그러죠? 그 타입에 더 가까운데 제 타입에 삼순 씨 역할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만나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 예. Let it play the song of the joy. Now my darling be my precious. Let it play the song of the joy. Now my darling be my precious.
Keep me under pressure. It's alright. Let me do your nation. It's so fine. All I ever asked was a matter of time. Would you risk your soul? All I ever asked was a place to stay. Have no else to find.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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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atter of time now. Keep on swinging, keep on dreaming.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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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a piece of joy now. Keep on smiling, keep on dreaming. Your imagination sits so fine, floating in your nation. Moving in the right time.
기절도 내돌 수 없는 이 밤은 어디로 나를 데려가려는 걸까. 그 아껴 다른 어떤 세계와 또 다른 무엇이 저희는 특징이라면 역시 가장 자유롭다라는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장르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컨셉 이런 거에 일일이 구애받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때 가장 듣기 좋은, 그때 가장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유로운 형식 안에서 좀 더 듣기 편한 멜로디를 여러분들께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2집 칼날리오 소울로 지금 저희가 현재 활동 중이고요. 지난 9월 28일에 저희 일본에서 또 1집 인스턴트 퓨가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선 2집, 일본에선 1집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공연 그리고 또 더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열심히 하는 저희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클래식파이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